네, 오늘의 수급 특징주 DB하이텍입니다. 사실 올해 DB하이텍 메이저 수급이요,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 양매수가 붙고 있죠. 일단 기관이 17일부터 쭉 들어오는 흐름이었는데 외국인도 가세를 하면서 어제까지 또 6거래일 연속으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. 이 모멘텀 하나하나 또 짚어봐야겠죠. DB하이텍 얘기 나눠봅니다. 네, DB하이텍이 한 3월 들어선가요? 양매수가 네. 붙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사실 수급력이 그리 좋지는 않았었잖아요. 예, 뭐 사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예.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, 뭐 소폭 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가 부분이 최근에 6만 원대 중후반 이후부터 7만 원 중반까지 한 만 원 정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여전히 쌉니다. 왜냐하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뭐 해외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 예. 좀 주춤거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모습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8인치 파운드리는 사실은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파운드리 관련된 가격이 올라갑니다.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작년에도 연말에 가격을 올렸거든요. 파운드리 예. 가격을. 근데 이번에 3분기에 아마 15에서 20% 또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만큼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고 물량을 계속 수요가 있는데 이 공급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죠. 근데 이제 캐파 증설을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이 캐파 증설에는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했다가 만약에 수요가 끊기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그래서 DB하이텍은 과거에 보면 이 풀 캐파로 계속 돌면서 가격 인상에 의해서 이제 매출이나 이익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하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저평가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성장성에 대한 뭐 어떤 한계, 그러니까 예. 캐파 증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디스카운트를 늘 했었죠.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에 1000억 이상의 뭐 그 투자가 들어갔고 또 4분기에 계획하지 않았던 몇백억의 투자가 또 4분기에 더 들어갔습니다. 예. 그래서 작년에 좀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됐고요. 1, 2년 전만 해도 월 캐파가 뭐 한 120K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150K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상당히 이제 물량을 많이 늘린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던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이걸 좀 해소하는 투자가 공격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TSMC가 가격을 올렸다면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입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단이 상당히 좋기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좀 보수적으로는 6,600억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보는 곳은 7천억까지 영업이익을 봅니다.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. 예. PER이 5배 수준이에요. 그래서 주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것도 없는 지금 주가 수준이고요. 여기서 빠져봤자 거의 빠질 자리가 별로 없는 자리까지 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인텔이 인수한 그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 글로벌 9위 회사죠. 이 회사를 인텔이 7조 원에 인수를 했죠. 그런데 예.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10위 회사입니다. 9위와 10위가 그렇게 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시장에서 바라볼 때 DB하이텍의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거래될 수 있겠다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DB 그룹 자체가 지금 DB가 지주사 전환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. 작년 기준으로. 그렇게 되면 예. 지금 DB가 DB하이텍의 지분을 갖다 한 12.몇%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주사로 전환하려면은 DB하이텍을 30%까지 채워야 됩니다. 근데 그걸 채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. 약 6천억 이상을 돈을 들여서 지금 DB하이텍 주식을 사야 돼요. 그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. 그러면 DB가 어떻게 할까요? 만약에 지주사 전환의 의지가 있으면 DB하이텍 지분을 팔 수도 있죠.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구입 업체가 7조 원 정도에 팔렸는데 예. DB하이텍 얼마에 팔 수 있을까? 뭐 이건 뭐 상상에 맡기고요. 다만 이제 지금 3조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은 돈을 버는 것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을 맞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빠질 때마다 비중 확대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뭐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. 동종 이제 반도체 업계 내에서 삼성전자보다 DB하이텍을 더 주목해야 한다. 또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어요. 네, 사실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예. 사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당분간은 조금 지체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.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춤하기 때문에 최근에 디램이라든지 가격들이 조금 주춤한 분위기입니다. 그런데 예. 파운드리는 지금 없어서 지금 난리고요.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엔비디아하고 인텔이 또 손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파운드리 경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 또 8인치 파운드리를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회사가 안 됩니다. 중국에 예. 한두 개, 국내에 이제 뭐 이렇게 있는 회사들인데 TSMC와 워낙 우리가 생각하는 넘사벽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만 그 외 단에 파운드리를 하고 싶어하는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이 사업을 인수하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
만약에 맨물이 나온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맨물을 사기 위해서 달라붙을 가능성이 높죠. 그러면은 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DB그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각에 대한 이슈는 몇 번 뉴스가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게 맞습니다. 현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. 지분에 대한 이슈가 또 있다면 조금 더 부각될 수도 있겠죠. 네, 알겠습니다.